안녕하세요. 자성문 박문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모토 캠핑을 가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제가 짐을 싸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다녀와 보겠습니다. 지금 캠핑에서 먹을 거를 사려고 지금 마트에 왔습니다. 이제 짐을 다 싸고 이제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발이 되어줄 오늘의 저의 오토바이입니다.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곳은 충북 곰성인데요. 저 머리 잘라주시는 박원쌤 고향인데 그쪽에 가면은 노지 캠핑 할 수 있는 곳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예스. 진천동입니다. 지금 여기 진천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곳에 어떤 분이 이미 와 있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 중입니다. 다른 데를 갔다 와봤는데 여기만한 데가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보시고요. 네, 한번 이제 텐트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텐트를 설치했습니다. 의자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네, 이렇게 캠핑 자리를 잡았고요. 이제 식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캠핑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테이블이 없어요. 그래서 한화로마트 가가지고 박스를 하나 구해왔습니다. 술을 또 사는데 다 먹을 건 아니고요. 남으면 갖고 갈 건데 혹시 부족하지 않게 하려고 조금 더 사봤습니다. 그리고 이 시원이라는 소주가 여기 충북 지역 소주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좀 궁금해서 하나 사봤어요. 파묻 쓰려가지고 돈마호크가 있길래 돈마호크가 거품이라고 그러던데 돈마호크도 한번 먹어보려고 한번 샀습니다. 아! 젓가락 없다. 큰일 났다. 큰일 났습니다. 젓가락이 없어요. 젓가락이 없습니다. 큰일 났어요. 젠장. 그래도 우선 한번 집게로 먹겠습니다. 그냥 원래 집게 맛이죠. 이제 이렇게 다 세팅을 마쳤고요. 한번 캠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병맥주입니다. 네, 카프리. 조금은 고기가 이렇게 그 육즙이 올라오면 바로 뒤집힙니다. 근데 이렇게 좀 노릇노릇해지거든요.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
저는 이 상추쌈에는 항상 고기를 두 개씩 얹어 먹습니다. 욕심쟁이죠. 쌈을 또 싸먹어 보겠습니다. 마늘이랑 양파랑 버섯이 없어요. 너무 아쉽네요. 하지만 낭만이 있습니다. 맥주도 있어요. 모기가 있네요, 모기.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미안해요. 마지막 톰마호크를 구워보겠습니다. 아주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톰마호크가 잘 익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톰마호크. 네, 이제 날이 져가지고 조금 쌀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을 한번 지펴보려고 합니다. 저의 불쏘시개는 휴지입니다. 휴지. 휴지가 짱이에요. 제일 잘 타서. 나무에도 불이 조금씩 옮겨 붙기 시작했어요. 이제 불멍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여기다가 마시멜로를 구워 먹는데 저는 특별히 오징어 왕다리를 구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면, 신라면. 저는 물이 끓기 전에 스프를 먼저 넣습니다. 라방도 다 있고요. 뭐 술도 많이 먹어가지고 처참하죠. 네, 이제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러 갑니다. 내일 뵐게요. 빠이. 제가 잠귀가 밝아가지고 지금 시간이 7시인데 잠에서 깼어요. 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나가야죠. 가야죠.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여기 진천읍에 해물칼국수 맛있는 데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만 한번 먹고 서울 가겠습니다. 원래 뭐 티타임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하나도 안 사왔네. 맥주만 샀네. 네, 잠깐 밖에 나왔는데요. 여기가 이런 곳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새소리도 들리고요. 저기 가운데 보이는 게 배 같아요. 여기 선착장도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주변 정리를 하고 이제 떠나보려고 합니다. 제가 씻지를 못해가지고 여기 진천에 있는 목욕탕에 잠깐 왔습니다. 목욕을 하고 나와보겠습니다. 지금 목욕을 마치고 바나나 우유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천이 고향이었던 바보쌤이 소개시켜준 칼국수집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거를 먹고 이번 모토캠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인데
11시에 한대요. 그래서 어디를 갈지 고민 중입니다. 원래 진천에서 식사를 하고 가려고 했는데 다 11시쯤에 열고 휴무일이 많네요. 그래서 그냥 가는 길에 뭐 보이면은 그냥 들어가서 먹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간에 식당에 들려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했었는데 그냥 집까지 와버렸네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